조선 임금님의 능을 찾아가는 길, 오늘은 가장 보고 싶은 세종대왕을 만나러 경기도 여주의 영릉으로 갑니다. 조선 왕릉은 한양에서 40km 이내에 있는데 여주의 영릉과 강원도 영월의 단종릉만 예외입니다. 영릉 입구에는 널따란 무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강선 전철 세종대왕릉역과 여주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입구에 있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생애와 업적이 세련된 영상과 사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과 한글로 펴낸 책자 등이 전시되어 있고 편경 등 당시 제작된 우리 악기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관을 나오면은 매표소가 나옵니다. 입장료가 다른 왕릉보다 저렴한 성인 500원이네요. 조선 왕릉은 모두 42기인데 북한에 있는 2기를 제외하고 남한에 있는 40기는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4대 세종대왕과 제17대 효종이 모셔져 있는데요. 먼저 세종대왕 영릉으로 향합니다. 능으로 가는 야외뜰에 세종대왕상이 우뚝 서 있고 당시 발명된 각종 천문 기상 관측기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실이 나옵니다. 능참봉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머물면서 왕릉을 관리하고 제향을 준비하던 곳이죠. 현재의 제실은 사료를 바탕으로 2020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제실을 지나면 능 바깥에 조성한 연못, 연지가 있습니다. 조선 왕릉에서 현재 남아있거나 위치가 확인된 연지는 19곳이라고 합니다. 영릉에는 세종과 부인 소헌 왕후가 모셔져 있습니다. 능역의 경계인 금천교를 지나 홍살문이 나오고 제관이 향을 들고 가는 향로와 임금이 걸어가던 어로가 정자각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정자각은 왕릉에서 가장 큰 건물인데요. 본분 앞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제향이 행해지던 곳입니다. 이 밖에 음식을 만들던 수락관, 능지기가 머물던 수복방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세종과 소헌 왕후의 능은 아버지 태종이 묻혀 있는 서울 서초구 헐릉 옆에 있었습니다. 왕릉 형식을 간소화해서 하나의 봉분 안에 왕과 왕후를 함께 모신 조선 최초의 합장릉으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풍수상 불길하다고 해서 19년이 지난 후 예종 때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능을 옮길 때 정인지가 쓴 신도비를 그 자리에 파묻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 1970년대에 발굴돼서 지금은 서울 동대문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도비와 함께 땅에 묻은 문인석과 무인석, 석양 등 각종 성물도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와서 동대문구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마당에 서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우리 민족 최고의 성군이죠. 이토록 훌륭한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문화의 기초이자 번영의 토대를 쌓은 것은 물론 역법, 농업, 과학, 음악, 의학,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것을 추종하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념, 그 신념을 견지할 수 있는 뚝심,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과 혁신적인 사고, 신분을 뛰어넘어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열린 용인술 등으로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피로써 다져놓은 왕조에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소원 왕후는 왕실에 들어온 후 시아버지 태종에 의해 친정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지만 세종과의 사이에 팔남 이녀를 낳으며 해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낳은 자식들 중에 한 명인 수양대군은 어머니가 죽은 지 10년도 안 돼 조정을 피로 물들였으니 왕실의 권력이란 이렇게 피를 부르는 것일까요? 세종대왕 영릉은 수천 수만 그루의 소나무가 울창하게 둘러싼 가운데 드넓은 권역 전체가 그 어느 곳보다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겨준 걸 생각하면은 이 정도의 정성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제 왕의 숲길을 따라 동쪽에 있는 효종릉을 찾아갑니다. 700m 남짓한 이 고즈넉한 산길을 숙종과 영조, 정조 임금이 행차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17대 왕 효종 영릉에는 효종과 부인 인선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영릉과 능 이름이 같지만 한자는 다릅니다. 특이한 점이 또 있는데요. 금천교가 홍살문 안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왕릉에서는 모두 홍살문 바깥에 금천교가 있는데 말이죠. 또 하나는 왕과 왕비의 봉분이 옆으로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봉원 상하릉은 효종 영릉이 처음이었습니다. 효종의 즉위 전 이름이 봉임대군인데요. 병자호란 때 형 소현세자와 함께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청나라 심양에서 8년 동안 억류돼 있던 중 먼저 귀국한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급하게 돌아와 왕세자에 책봉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아버지 인조가 승하하면서 왕위에 올라 1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형인 소현세자가 떠오르는 강국 청나라와 우호관계를 확립해 적극적 개혁 개방 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과 달리 효종은 명나라와의 사대관계를 중시하면서 청나라를 응징해야 한다며 북벌 정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리 동굴릉에 안장됐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효종 영릉 밖에 있는 제실은 조선 왕릉 제실 중에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어서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향을 보관하던 안양청, 제기를 보관하던 제기고, 능참봉의 거처 등이 잘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은 됨직한 늙은 나무가 세월의 무게를 증언하는 듯합니다. 여주 영릉은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걷는 묘미가 일품입니다. 개화 시기에 맞춰 진달래 숲길이 개방되고 외곽 숲길을 크게 도는 두름길도 일정 기간 개방됩니다. 세종대왕의 자취를 느끼며 소나무 향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로즈마리TV의 조선왕릉 산책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